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행복과 국민 통합은 저의 소명입니다. 평화와 신뢰의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한국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100% 대한민국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하에 외교, 안보, 통일 기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핵 개발이 아니라 경제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로 신뢰받는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굳건히 지키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높이는 능동적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환영하며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외교, 안보, 통일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위기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북핵 문제는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북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습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학술, 종교 등 다방면의 사회문화 교류의 내실화도 필요합니다. 남북한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의 지속적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습니다. 넷째로 작은 통일에서 시작해서 큰 통일을 지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평화를 기초로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경제 공동체를 건설해서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루겠습니다. 다섯째,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와 동북아 통합 에너지망을 위해서 현재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가스관 부설과 송전망 구축 사업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경제 외교를 업그레이드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자리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 일곱째로 매력 한국 건설을 위한 국민 외교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뒤로하고 평화와 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